만나면 좋은 친구 MBC. 피디님, 오늘 저희 촬영 주제는요, 제가 정했어요. 제가요. 리포터 복지가요. 요즘에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너무 추운데요. 맨날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둥글고 뒹굴고. 제가 냅다 작가님한테 딱 콜을 해가지고요, 딱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평창에서 먹고 자고 즐기고. 아우쇼. 취임새 좀 넣어주세요, 피디님. 먹고 자고 즐기고. 아유, 좋습니다. 야, 아니 제가 이 평창에 딱 오면은요, 우리 고유의 의식주를 제대로 체험해볼 수 있다라는 이 소문에 아유 기가 막히게 제 이 귀에다가 딱 제대로 들려가지고요. 리프터 복지는 제가 만들어가는 거. 자, 일로 한번 가보시죠. 평창에서 잊혀져가는 옛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통 한옥에서 즐기는 맛과 멋, 전통 체험 현장으로 가봅니다. 금당계곡의 물구비와 산줄기가 조화를 이루는 풍경 아래 고즈넉하게 위치한 전통 한옥을 찾았습니다. 아유, 선생님, 일단은 제 소개부터 올리겠사옵니다. 네. 저로 말을 할 것 같으면은요, 아유 정말 이 핍박과 참을인을 마음속에 늘 새겨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박경 리포터라고 하옵니다. 누가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이라고. 오늘 사인한 다 풀고 가기로 해요. 평창 이곳에 오면은 우리 고유의 의식주를 체험해볼 수 있다라는 소문 듣고 왔는데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여기는 전통 음식 문화 체험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음식도 하고, 네, 한옥에서 잠자며 체험도 할 수 있고. 아니 근데 보니까는 여기 장독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개수가 몇 개나 돼요? 500개 이상 되죠. 전통 방식으로 다 띄워서 고추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막장도 만들고 간장도 해서 판매도 하고. 사람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모름지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진짜 좋다라고 하던데 그 오래된 전통의 장맛 좀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된장을 뜨러왔는데 어떻게 딱 맞춰서 오셨어? 제가 어디 가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네. 맑은 하늘 아래 익어가고 있는 전통장. 이야, 이 귀한 장을. 각종 장류가 담긴 500여 개의 장독대가 즐비한 이곳에서 묵은 된장을 한번 맛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짜지가 않아요. 신안 섬에서 5톤씩 갖다가 소금 저장고에다가 창고에다 놨다가 간수 다 빠지면 쓰거든요. 지금 이거 할 때 쓴 소금이 15년 된 소금이에요. 아... 장독대에서 5년 이상의 세월이 숙성되고 있는 셈이죠. 이야, 어머, 시장에 고와라. 이곳엔 우리 전통 먹거리뿐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요. 한복 체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색동저고리가 색이 곱네요, 고와요. 예, 예전부터 우리나라 한복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아니, 근데 여기는 한복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집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네.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한복을 체험해요. 아~ 입어보고 입고 사진 찍고, 네,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저도 한복을 골라 입고 사진 체험까지 해보기로 했는데요. 소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자니 절로 말투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손도 가지런히 모아집니다. 아까하고 완전 딴판인 것 같아, 옷 갈아입고 나니까. 정말 이 핍박과 고통 속에서. 아까는 그냥 방송용 컨셉입니다. 리포터라는 직업에 맞게 먹고 사느라고 그랬습니다. 한복의 효과 어메이징하죠? 아니 그런데 여기 쭉 둘러보니까 여기 진짜 조선시대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옛날 물건들하고 먹고 살았던 음식 모형을 다 만들어서 진열을 해놨거든요. 임금님상에는 고기 반찬들이 잔뜩 올라가 있고, 서민상에는 채소가 엄청 올라가 있고요. 요즘에는 보리밥 먹으러 다니잖아요, 일부러.
저는 그래도 수라상이 부럽긴 하네요, 순상님. 아니, 이렇게 옛날에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용하던 물건들을 진열해놓는 이유가 있으세요? 전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 밭갈이 할 때 뭘 어떻게 했는지 키가 뭔지 화로가 뭔지 전혀 몰라요. 여기 오면 다 볼 수 있어요. 선조들의 옛 물건들이 전시된 소소한 전통문화 박물관인데요. 옛 모습을 구현해 우리 선조의 전통 생활을 한눈에 살펴보기 쉽죠. 이야, 선생님, 이 동네는 아주 그냥 잔치가 열렸네요. 잔치가 열렸어요. 전통 혼례하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우리 예전에는 뭐 제삿날이라든가 잔칫날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네. 논아 먹는 문화였거든요. 저기 보니까는 김장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에는 매주 담그는 거 매주 쓰는 거. 아니 이렇게 미니어처로 전시를 해놓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었다 하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미니어처를 다 만들어서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작품이잖아요. 작품이죠. 비용이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마무시한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이건 비밀이에요.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한복 체험까지 즐겨봤는데요. 내가 조선의 군무다! 사진까지 남겨 추억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죠? 우리 전통의 의식주. 가장 여기서 기대되는 거는 식이에요. 그러면 기를 돋구기 위해서 내가 네. 맛있는 주스를 만들어줄게요. 체험 프로그램 중 단연 인기 있는 것은 바로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인데요. 그중 인삼 요구르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삼 편을 썰어주고 인삼을 믹서기에 넣고 우유를 자박할 정도로만 찰랑거리게 넣어줍니다. 바나나도 껍질 까서 넣고 남은 우유까지 다 부어서 믹서기에 간 다음 마지막에 꿀과 요구르트까지 넣고 최종적으로 갈아주면 맛있는 인삼 요구르트 완성! 저도 한번 맛해봤는데요. 와! 야! 선생님 원래 몸에 좋은 거는 입에 쓰단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거 틀린 말이었어요. 그렇죠. 몸에 좋은 거는 입에도 달아요. 그 달게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야, 이렇게 맛있는 거면은요. 거기에다가 몸에까지 좋으면은요. 이거는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저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요. 그러셔도 돼요. 여기 와서 상궁을 하세요. 여기에서 저 그냥 있어도 돼요? 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체험과 맛있는 전통 음식까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이 있죠. 한식을 맛보고 전통 한옥을 즐기는 문화 체험. 즐겨보면 어떨까요? 피디님, 이만 안전히 물러가소서. 아유, 오늘 의식주잖아요. 아유, 여기에서 온들 체험은 하고 가야죠. 한옥에서 뜨끈한 방에다가요. 저 좀 지지고 가렵니다. 아유, 리포터 복지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제대로 누릴 만큼 누려야죠. 갈게요. 가나니 가나니 경륜이 아주 갑니다. 겨울철엔 주머니 2,000원, 아니 4,000원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전통시장. 여기에 길거리 음식이 있다고? 진짜 있네? 저는 광주 양동시장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촌동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최근 양동시장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줄이 많다 보니까 추운데 기다리시는 손님들에게도 죄송하고 재료가 많아지니까 옮기는 과정에서도 일이 너무 버거워져서 옮기게 되었어요. 대량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는데 오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날 밤 10시에 다음날 거를 예약받고 있어요. 현장 구매도 가능하고 현장에서는 최대 20마리까지 가능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완두 앙금을 엄청 좋아했는데 완두를 붕어빵에다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하고 찾아보니까 아무도 하지 않고 계셔서 내가 팔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시고 붕어빵 굽습니다. 와, 진짜 빨라. 착착착착 기계 같잖아. 게다가 머리부터 꼬리까지 아낌없이 넣는 속재료. 이래서 줄 서는구나. 이래서 예약하는구나. 타지 않게 자주 뒤집어 보면서 빠르게 돌려보는 스킬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1,000마리 정도는 굽는 것 같아요.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겨울철 대표 길거리 음식 붕어빵. 추운 겨울 이만한 위로가 또 있을까? 팥붕이냐 슈붕이냐 그것이 문제라고. 이곳에선 고민 없이 올붕이지. 나오자마자 먹어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는데 흰 우유랑 아주 잘 어울려요. 세트는 밀봉 냉동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드시거나 아니면 냉동 보관하실 때는 6개월까지도 가능하세요. 붕어빵이 그리운 다른 계절에도 꺼내 먹을 수 있겠네. 하지만 오돌오돌 떨면서 먹는 붕어빵이 제맛이지. 저희 붕어빵 손님들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신데 양동시장으로 옮긴 만큼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셔서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게 제 목표고 다른 분들, 다른 상인분들과도 상부상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이번엔 호떡! 으추추! 추우니까 우선 들어가고. 저희 가게는 다섯 가지의 호떡 메뉴를 즐길 수 있는 수제 호떡 카페입니다. 호떡이 다섯 가지나? 다 먹어봐야지. 고객님들의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취향껏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메뉴를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니까 다섯 개가 됐습니다. 저희 호떡은 그 반죽을 제가 수제로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에 튀기지 않고 기름에 구워내서 담백하고 쫄깃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설탕을 넣은 달달한 기본 꿀호떡. 무슨 맛인지 아니까 더 힘들다. 얼른 구워주세요. 다음은 오독오독 씹는 맛이 매력적인 씨앗호떡.
아무래도 꿀오떡이 가장 인기 있는데요. 연령층으로 따졌을 때는 10대는 이제 크리랑 누떡을 많이 선호하고 또 20대는 치즈오떡, 그리고 30대부터는 씨앗오떡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나는 다 맛있는데? 따뜻하게 바로 나왔을 때 드시는 게 제일 맛있지만 식었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간단하게 조금만 돌리시면은 원상태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드시면은 제일 편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광주 호떡 하면 저희 호떡집이 생각날 수 있게끔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귀여운 문어 간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오늘의 마지막 길거리 음식은 저희는 일본 길거리 음식인 타코야끼와 일본 철판 요리인 오코노미야끼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음식점입니다. 겨울과 찰떡인 이제 고구마가 올라간 타코야끼가 제일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한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 타코치라는 메뉴, 그리고 콜라와 타코야끼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타코리라는 메뉴가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타코야끼 가게들이 대부분 대왕 오징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코야끼에서 타코란 뜻이 문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직하게 판매하고자 진짜 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판에 기름을 충분히 뿌려서 예열을 한 뒤에 문어를 넣고 최대한 많이 알을 굴려주시면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반죽을 붓고 기다렸다 굴리고 붓고 굴리고 붓고 굴리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구나. 저희 가게에서는 타코야끼를 이제 재해석해서 이제 타코치처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제 길거리 음식으로 재해석해가지고 한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음식입니다. 한국의 부침개와 비슷한 요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 철판 요리라서 주재료는 양배추가 들어가고 이제 고객님들의 이제 선호하는 재료가 이제 추가돼서 이제 고기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더 추가해서 넣고 있습니다. 손은 좀 시려도 약간은 부끄러워도 길거리에서 먹는 맛은 확실히 달라. 언제 어디서든 손님들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가게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 하나. 삼각형. 큰일 났네. 맞아, 삼각형. 이게 지금 일부러 하시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아, 추워. 미치겠다. 아, 너무 춥다. 아, 이 날씨에 운동 아이템 진짜 맞아요? 오늘은 따뜻한 데 가서 운동할 거예요. 실내 운동이에요?
배려 없던 말 취소. 먹을 제가 너무 반가워서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대버렸어요. 네네네. 제가 오늘은 배드민턴 채로 얼굴이 가려지는 여자 유해철 리포터로 이렇게 왔는데요. 네네네. 네, 오늘 요 배드민턴 치는 건데 제가 또 실력이 일단 경력부터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네, 이미 약간 저를 업신여기는 표정으로 이렇게 살짝 아니, 내리깔이시는데 저 일단 10년 넘게 쳤어요. 네. 아, 정말요? 네. 또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모든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제 얼굴에 뭔가 운동에 관상이 있나 봐요. 근데 네네. 다들 포기하시거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저를 웃음으로 구제해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충분히 웃길 수 있고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10년 경력 있다. 이 정도면 그냥 바로 랠리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랠리보다는 일단 네네. 레벨 테스트를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벨 테스트? 저 10년 쳤다고요, 선생님. 10년. 근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네네. 배드민턴이 국민 스포츠다 보니까 다 나 잘 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배드민턴을 경험한 건지 아니면 정말 잘 치는 구력자인지를 또 판단을 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굉장히 불신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불신을 신뢰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 오. 최고. 다시 오세요. 네. 지금 저 몇 단계 한 거예요, 레벨? 레벨이요? 네. 마이너스 3단계. 어? 마이너스 3단계라고요? 0 단계 아니고 마이너스 3단계. 아, 다시. 진짜? 오, 나이스. 오, 뭐지?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이거 어려운 건데. 오, 나 왜 이렇게 잘하지? 하산, 하산. 너무 잘해. 아니네요. 와, 선생님 네. 솔직히 어떠셨어요? 제가 네. 듣기로는 운동신경이 되게 없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아,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가 말했어요? 지금 여기 중에 누구야? 모르겠습니다. 저 양반일 줄 알았어. 네. 그런데 생각보다 네. 더 기대 이상이었어요. 일단은 그 높이의 공간 능력을 네.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켓 면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 임팩트점이 조금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네네네. 이야, 제가 진 진짜 10년에 그냥 허투루 친 건 아니었네요. 네. 사실 그냥 쥐어 주셔서 잡았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잡는 거 맞아요? 지금처럼 잡는 건 아니고요. 네. 총 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라켓이. 그래서 검지 엄지를 말아주고 태가 라켓 태 있죠? 네. 태가 여기 손 엄지랑 검지 사이에 여기 가운데 있죠? 아, 그 일자로 돼 있게? 네, 일자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손목을 살짝 틀어서 힘을 빼보세요. 손. 네. 지금처럼 잡는 거예요. 스텝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러닝 스텝이랑 사이드 스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러닝 스텝은 왼발, 오른발 네. 따라해보세요. 왼발, 오른발. 오른발 빼고. 오른발 빼고. 제자리에서 점프. 오케이. 이제 또 반대쪽. 네네네. 똑같이 왼발, 오른발, 오른발, 점프. 다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점프. 근데 이걸 배드민턴 칠 때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배드민턴 치러 나갈 때. 아, 치러 나갈 때. 나갈 때 하는 스텝이에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 네네네. 좁은 구간을 빠르게 네. 치는 스텝이에요. 왼발이 오른발을 뒤로 밀어서 밀고 나가는 아~ 스텝. 아~ 왼발 밀고. 왼발이 얘를 밀어요? 네, 왼발이 오른발 뒤쪽을 약간 밀, 뒤쪽을 약간 밀. 그렇게 다시 와보세요. 와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왼발, 오른발이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얘가 가볍게. 얘를 밀어준다고. 대신에 만나진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 만나지 않고. 네. 밀어서. 아. 네, 그렇죠. 밀어서. 네. 아. 이렇게 짧게. 이거구나. 여기 왼쪽은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왼발, 오른발. 여기는 사이드 스텝이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쪽은 사이드로 가서 밀고 가는 스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오른쪽만 있어요. 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시작. 하나, 둘, 천천히, 셋, 네. 넷. 하나, 둘, 셋, 미치겠다. 넷. 하나, 둘. 그렇지. 오. 딱 그거,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오. 진짜 잘 맞추시네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 다음에 배울 단계가 스윙인 거죠. 스윙. 네. 높이 오는 공을 치는 자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오른발은 옆으로. 네. 오른발 앞에 왼발. 오른발 앞에 왼발. 네, 여기. 오른발 앞에 왼발. 네, 여기. 아까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돼. 아니, 잠깐만. 자. 아니, 잠깐만, 선생님. 이거는 제가 너무 민망해요. 오른발. 네. 옆으로. 왼발 앞에. 네. 그래서 뒤에 끝을 같이 맞추는 거예요. 왼발. 네. 왼발은 약간 대각선. 살짝. 그렇죠. 자, 여기서 앞에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라켓이. 이렇게 두 자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어깨에 힘 빼보세요. 그렇죠. 그럼 어깨에 좀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 삼각형. 이게 하나. 하나. 팔꿈치를 둘 하고 뺄 거예요. 둘. 네. 이렇게 멀리. 아, 너무 힘들다. 높이 공이 왔을 때 이 자세를 유지하고. 네. 이제 셋 하면 스윙. 스윙. 셋 하면. 스윙까지. 스윙. 오, 좋아요. 스윙했죠? 네. 살짝 왼쪽 팔 옆으로 살짝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삼각형. 삼각형. 큰일 났네. 자, 삼각형. 네, 악수 한번 할까요, 저희? 네. 네. 네, 다치지 않게 화이팅! 네, 정중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오케이. 자, 여기. 우와, 잠깐 이거. 자, 조금만 더 앞으로, 네. 조금만 더 볼게. 오케이. 제가 하는 게 없는데요? 오케이. 잠깐만요! 나 이기고 싶어. 기다려봐요. 나 너무 더워. 어떻게든 이길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비루하게 옷을 안 벗거든요. 이거는 거의 네이어서. 이겨야지 안 되지. 오! 우와, 1대0! 1점, 1점! 쳤어. 오, 선생님 대박. 쳤어. 이야, 선생님이 거의 혼자 고군분투를 하신. 쳐. 그렇지. 또. 됐어.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아, 미치겠다. 그만 줘, 나한테. 야, 저기, 아이고. 또 가야 돼. 선생님인데요? 저희가 아까 7대 1인가 2에서 네.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부터 계속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소감 하나 듣고 싶은데 1시간 배운 사람치고는 나 때보단 괜찮다, 나 때보다 못한다. 저 때보다 잘하세요. 아니요, 좀 더 노력하셔야 돼요. 배드민턴 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즐겁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재밌어. 어떻게 이렇게 좋으세요? 일단 오면은 스트레스 해소가 딱 되면서 네.
그냥 튀는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날씨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좀 스트레스도 풀렸거든요. 스트레스는 어때요? 완전 풀려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네. 네. 너무 좋아요. 혹시 스윙할 때 누군가를 생각하고 치시는지가 궁금해요. 집에만 있던 집순이가 배드민턴을 알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즐거움도 찾고 체력도 늘어난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팀에서 느낀 게 뭐 몸의 건강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네, 맞아요. 네. 배드민턴에 유산소, 또 근력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신체적으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신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네네. 제가 못해도 늘 웃어주시는 인자함을.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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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정 내에 불화가 있다면 배드민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죠. 몸 건강, 정신 건강 완벽하게 챙길 수 있는 배드민턴으로 함께 해요. 슛! 이야! 이 학교에 유명한 밴드부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그럼 알죠. 제가 만들었는데 따라오시죠. 저희는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데일 밴드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밴드요? 그러더니 데일 밴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좀 그렇지 않냐? 진짜로 그러니까 진심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해석을 입혔죠.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자 데일 밴드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버스킹을 나가거나 교육청에서 이제 주관하는 대회에 참여도 하고 가끔씩은 학교에서 캠페인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2학년 학교 축제 때 3학년 선배들이 공연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런 무대는 한 번은 서보고 싶다. 원래는 혼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맞춰보기도 하고 이제 여러 무대도 나가다 보니까 자신감도 향상되고 실력도 잘 느는 것 같아요.
연습하면서 제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틀려도 되지만 선생님이 틀리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 파급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틀리게 아이들에게 뭔가 전수해 줄 수 있는 고난도의 테크닉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연마하느라고 제 자신도 많이 성장합니다. 비큐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돼. 덮어야 돼. 덮고 2번 줄만 소리. 그러니까 요거로는 1번 줄 소리 안 나게 하고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걸 계속 이게 드럼이라는 걸 좀 처음 접하게 해 주신 분이죠. 모르는 것들을 친절하게 알려 주시고 유쾌하신 분입니다. 음악이라는 그 만국 공통의 언어. 그걸 가지고 말 없이도 눈빛을 통하지 않고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 1기 멤버 아이들 중에 예고를 진학해서 지금은 예대에 간 아이도 있고요. 만일에 내가 이 밴드를 안 만들었더라면 그 아이들이 그 길을 선택했을까? 내가 만들므로 해서 좀 더 그 길에 다가가기 쉬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 정말 보람 있죠. 자, What's the answer? What's the answer? Play. 네, 오케이. 제목 동아리 활동 제목 우리 답장 우리 답 제목 동아리 활동 보내니 대신 쪽지 다 하고 그래 가자 내가 의상 밖에다 여기 난이 났네 작은 음악회 하니까 물로 와 빨리 달려 진짜 알지 달려서 작은 음악회 하니까 빨리 와야 돼 네 알았지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 기타가 왜 안 되냐 이거 키보드 한 대 더 다 꽂았어? 아니요, 아니요. 끼를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밴드 부만의 약간 그런 느낌? 즐거웠어요. 제가 밴드부를 계속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가르치고 해서 저희 밴드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장애인이잖아요. 그래도 예, 사회에서 말하는 장애인인데 음악을 통해서 장애 비장애가 없는 공부 좀 못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화합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의 제 목표입니다. 드디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으니 2024년에는 무슨 일이든 다 이루어질 것만 같은데요. 드디어 2024년 갑진년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해가 떠오른 거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아까 소원 열심히 드시던데 알려주세요. 아, 새해 소원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끼리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죠. 올해 제 소원은 멋진 몸짱댁입니다. 새해 단골 계획 1위는 바로 건강과 체력관리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운 운동계획 좀 더 전략적으로 하자. 오늘 배워볼 운동의 정체는 매섭게 꽂히는 주먹, 날렵한 발차기까지 오가는 거 보니 킥복싱인 것 같은데요. 와우. 그런데 이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격한 운동에 몰아쉬는 숨. 오늘 쉽지 않아 보이죠? 잠시만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킥복싱 운영하고 있는 관장 김동준입니다. 어, 관장님이시구나.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아니 근데 지금 그 격투기. 네. 아니, 저는 사실 그 새해 소망으로 몸매 관리를 소망했는데 네네. 이건 좀 너무 격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격한 만큼 네. 운동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극대다. 네, 맞습니다. 이거 일반 복싱은 아닙니다. 네, 일반 복싱보다는 이제 발까지 사용하면서 조금 더 네. 다양한 동작들도 하고요. 또 그만큼 운동 효과도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격투기 이런 걸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조금 두렵긴 하거든요. 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두려워서 못 하는데요. 네. 하다 보면 네. 재밌어서 저희 초등학생들부터 그리고 성인, 뭐 여성분들, 뭐 우리 주부님들, 네. 남성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 나왔는데 어떻게든 제가 해야겠네요. 그렇군요. 네. 저도 한번 도전을. 네, 좋습니다. 도전! 도전! 그러면 기본 자세와 네네. 원, 투, 그리고 로우킥까지만 한번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대로 다리 어깨 넓이 벌려주시고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갑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성격 급하시네. 알겠습니다. 왼손잡인가요? 오른손잡인가요? 오른손잡입니다. 왼발 두시고 오른발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대로 11자 모양 만들어주시고요. 자 앞무릎 굽히고 뒷발 뒤꿈치 들고 네. 자 오른손은 턱 네. 쪽에 왼손은 이마 쪽 그리고 팔꿈치 11자 모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스텝을 하면서 스텝 스텝 원 다시 원치지 투 다시 원치지 원투 하나 둘 한 번 더 원투 하나 둘 뒷발 돌리면 다시 원 가볍게 투 다시 원투 빠방 팔꿈치 모아주고 좋습니다.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주먹 원투를 배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저희는 복싱이 아니라 킥복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 자세 잡아주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왼발 네. 왼발은 왼쪽 방향으로 하면서 뒤꿈치 돌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돌려주시면 되고 자 킥이 나가는 오른손은 뒤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가드가 하나 비었잖아요, 그죠? 네. 왼손을 대각선에서 얼굴을 가려주세요. 오케이. 자, 상대방 허벅지 높이를 찬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쪽 무릎을 들어서 골반을 쭉 돌려주시면 됩니다. 쭉 그렇죠. 돌린다. 네. 다시 원위치로 가볼게요. 오케이. 자, 네, 좋습니다. 이쯤 되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과연 관장님의 파워가 어느 정도일까, 로킥이 어느 정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관장님께서 네. 네, 최대한 그 최선을 다해서 살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 보시기 혹시라도 오해 없이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아 로킥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네,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겁먹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잠깐만요. 이번에 제가 갑니다. 자, 갑니다. 아, 정말 갑니다. 정말. 나! 너, 너! 나! 아, 진짜! 아, 진짜! 나! 아, 진짜! 아, 진짜! 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 큰 웃음 드릴 수 있다면 이 한 몸 불사지르겠습니다. 비장한 표정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훈련을 하려는 걸까요? 갈고 닦은 기술을 바탕으로 실력을 한층 더 높이는 시간. 한 시간 남짓 배웠을 뿐인데 제법 자세 나오는데요. 킥복싱은 시간 대비 칼로리 소모량이 높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것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데요. 하나, 둘, 셋, 넷, 시작! 아, 좋습니다! 이야, 이거, 이야, 야, 가자, 이거 짧은 시간인데 체력 소모가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와, 여러분, 저는 새해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건강해진 느낌이고요. 몸짱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왜요? 여기에서 네. 저희만의 또 다른 네. 저희만의 히든 운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히든 카드가 있고? 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이왕 새해 목표로 가는 거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새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히든 카드 갑시다. 네, 좋습니다. 갑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킥복싱이 더욱 즐거워지는 히든 카드는 바로 음악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복싱 기본 동작을 핫둘 핫둘 마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뮤직복싱은 프로복싱의 기본적인 틀은 지키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복싱 경기를 하는 것만큼의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단순한 동작을 계속 반복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산소와 전신운동, 근력운동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체력 키우기 참 쉽죠? 야! 와, 야 이거 안 하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네. 야, 이거 스텝도 한번 밟아보고 그리고 원투 원투 스텝도 한번 쳐보고 함께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하니까 더없이 행복한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분들도 꼭 오셔가지고 올해 계획 다이어트신가요? 뮤직복싱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 자, 원투 원투 후후 도전하세요.